소년시대에서 엄청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강혜원. 구찌 명품백 메고 다닌다고, 뚜까페 했다고. 얼만데? 340. 그 이후로 아트박스 아이렌 종이가방 들고 다님. 맞냐, 이거? 이러면 오히려, 어? 기싸움 하네? 뭐야, 우리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아,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물어뜯을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걸 수도. 맞네. 맞네. 저렴한 종이가방 들고 다닌다고 이젠 기싸움 한다고 욕먹음. 나 이 자료 몰랐어. 그냥 예상대로 가네. 야, 이걸 예상했다고? 맞네. 아, 웃겨 죽겠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중국집 철가방 들고 다니면 이미지 회복 가능하다고. 맞지, 맞지. 맞지.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은, 진짜로. 아니, 이마트에서 주는 종이, 하겠습니다. 예. 연봉 4천이면은 딱 맞는 차가 이거다. K5 시그니처 풀옵션. 오, 유지비랑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내놨네. 코나, K5, 트렉스 RS트림, 투싼, 미혼 기준, 60개월 할부 기준. 로또 1등 당첨이 됐을 때 가장 올바른 자세. 지금 로또가 몇 회예요? 로또 1108회 차면 엄청 옛날인데? 22억. 아무도 모른다고. 가족도 모른다.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잘못됐을 때 그 전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1등 됐을 때 기분 어땠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전율이 흘렀어요. 저만의 비상금이 생긴 거죠. 이분 어떻게 사실까 지금? 술도 안 먹었대.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얘기할까봐. 지인들이랑 술도 안 먹었대.
전화도 많이 오더라. 1등 되는 방법에 대해서 휴대폰 3개나 바꿨다고. 야, 번호는 어떻게 알아 연락했을까? 기부하라고? 헐. 오사카 미시록 못 참는다. 썸네일 너무 이쁘다. 파묘 100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통신사 할인 받아서 보세요. 1000만 갈 수도 있어요. 예. 네. 보시기 전에 풀영상 채널에서 파묘 후기 영상 보고 가세요. 고기나 잘라라. 와! 죽으려고 참가했었던 것 같은데? 어. 죽을 때 관심이라도 한번 받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미쳤다, 와. 와, 소를 믿었던 거라고. 고양이 자세 챌린지 레벨이 레벨이 레벨 3 레벨 4 레벨 5는 어딨어? 레벨 5 보려고 왔는데 레벨 5 보려고 했는데 어 고맙습니다, 천우진님.
건전지 짬뽕? 건전지 짬뽕은 뭐야? 짬뽕 시켰는데 안에 건전지 들어있었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와, 리튬 맛 짬뽕이 나왔어? 와, 다 토했대. 보자마자. 배민에 리뷰 남겼는데 게시 중단 요청으로 인해 30일간 임시 차단됐다고. 헐. 할 말이 없네. 야, 어떻게 짬뽕에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냐? 중립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도저히 말이 안 돼. 짬뽕에 저게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 벌레야 들어갈 수 있지. 하남자 특, 벌레 못 먹음. 아, 이거 안 봐야겠다. 미친 거 아니야? 아, 글, 아, 내, 어우. 안 봐, 안 봐, 안 봐. 아, 인생을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너무 필요해. 이수님 진짜 말씀 잘 하시더라. 아, 나 진짜 종교, 그, 불교로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불교는 확실히 마음에 평안이 있더만, 그 평화가 오더만. 제가 종교 갈라치기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 2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 스님들 말씀 들으면 와, 그렇게 저기 한 게 없더라고. 한 번씩 유튜브 뜨면 보는데, 야 진짜. 사실 크게 보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 힘든 것들은 결혼했다 이혼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결혼 안 한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너는 그래도 결혼 한번 해봤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크게 보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좁혀서 보면 티끌 하나도 엄청난 문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 돋보기로 보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서 보세요. 좋은 얘기야.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하, 좋은 얘기다. 제가 달리기 100m 15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체감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데?
이 꼬맹이가 13초. 그래, 내가 딱 이 정도 뛴다니까. 15초가 되게 빠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나 15초에 100m 들어 할 수 있다니까. 아 몰라, 다음주에 내가 그 찍어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예. 왜 자꾸 못한다 그러지 나한테? 찍어서 올리면 또 라이브로 인증하라고 할텐데요. 아 코지뇨야? 예. 배우 엘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습니다. 아 진짜 어쩌라고 라는 말이 왜 나올까. 나는 이런 거 보면 남녀간의 문제는 둘만 둘이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그러면은 잠수 이별 당했는데 어쩌라고. 진짜 비열하다. 폭로하는 방식 봐. 그분 집에서 샤워하다 여성 청결제가 나온 적이 있어 싸운 적 있었다고. 왜 남의 그 연애사까지도 이렇게 욕해달라고 올리고 저격질을 해대는 걸까? 다 알면서 사귀었잖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알면서 뭔가 이 사람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별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서 다 알면서 사귀어놓고 왜 이별당하고 나서 저렇게 행동을 하냐는 거지. 근데 실호에 많이 찍혔네 보니까. 누군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을 거면 쓰지도 말라는 얘기고. 별 그리는 순서 1, 3, 5, 1, 3. 어? 1, 3, 5, 2, 4 맞지? 1, 3, 5, 2, 4 맞지? 이 순서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이거잖아 그냥. 공룰
1453이래요. 형이 하는 게. 어? 그래? 1453. 1453이 공부를 맞긴 해요. 근데 이것도 돼. 다 되긴 해요. 어.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넘어가. 인스타 난 남자 특. 인스타 안 한 대신에 SNS 안 한 대신에 커뮤에 빠져 삼. 인스타 안 한 사람 특. 펜코 DC 중독자임. 펜코 DC 남 vs 인스타 남. 둘이 비교하면 후자가 낫긴 한 듯. 당연하지. 커뮤니티로도 이제 뭔가 우월감 그런 갈라치기를 한다고 치면은, 아니 솔직히 인스타 남이 더 낫지. 어. 라면 엎은 거 펜코에 올리면 포탱 가지만 인스타에 올려봤자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100% 타인들이랑 하는 그 불특정 다수를 좋아하는 거지. 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DC나 펜코 같은 걸 하는 거고. 허영심에 쩌든 자기과시,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좋아요에 오르가즘 느끼는 애정결핍 환자, 사랑과 관심 먹기 위해 원하는 관종, 오마카세만 봐도 인스타가 얼마나 허영심에 쩌든 과시 소비인지 보인다. 어, 너무 안 좋게만 해석하는데? 너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을 바보 만드는 그 방법은 어 딱 그거야. 어 고갑을 하며 이거 요즘 요런 식으로 매기더라. 어 요런 식으로 매기더라. 어 예시야 예시. 소가로 열고 땡땡을 하며. 그것도 있어. 그 이대남 막 혐오하는 그런 게 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 아, 나 그거 보고 개 웃겼네. 텍스트 어. 거북목을 쭉 내밀면 아니 내가 그때 그 봤던 글이 약간 축구랑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페이커랑 갈라치기 하는 글이었어. 근데 뭐 유일신 페이커 찬양합니다. 어 이제 롤의 위상이 여기까지 왔다. 어 전혀 꿀릴 것 없다. 페이커 전무후무 정말 지상 최강. 어 항시 숭배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장문으로 썼는데 거기 댓글에 거북목을 쭉 내밀며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존나 웃기더라고. 어제 거 저항 없이 터졌어. 침 흘리고 웃었어 진짜 댓글 보면서. 어. 어. 넘어갑시다. 아, 장사혜 씨는 아까도 내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그 오프닝은 이제 다 풀영상이 안 올라갈 거라서, 그 실시간으로도 인증을 했거든요? 다크사이드 코리아 채널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님 말고가 난 진짜 아니라고 봐. 당신 옹호하는 거 아닌데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라이브로 인증하면 그땐 아님 말고임? 아님 말고죠. 아님 말고죠. 저도 완벽한 건 아니고 사람이 틀릴 때도 있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가세현 뜨고 나서 해명 포기하고 유튜브 은퇴하겠다고 하던 양반이 왜 이제 와서 벌써 몇 번째 역풍 맞은 저런 해명까지도 하는 해명을 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예. 아님 말고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킹님 말고. 주차장 빌런 김여사. 저 아줌마 여기 주차해야 돼요. 아 여기 지금 사람이 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주차할 사람이 있어. 아이 뭐야 주작이잖아. 아줌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나오시라고. 카메라를 왜 찍어요? 오서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사람. 이건 또 뭐야? 역캠한테 폭로당한 야구선수? 축하해 나가지고 놀 것 다 놀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미지 관리하기 바쁘다 팬들이 다 본다 가스라이팅하고 나만 병신 만들고 나 혼자 좋아한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연락한다고 말만 해놓고 가스라이팅하고 카톡 프사 상태 여친 이니셜 올려놓고 가스라이팅하고 새벽에 발정 나서 우리 집 오고 할 건 다 해놓고 색파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 가스라이팅하고 본인은 섹스도 하고 싶고 이미지도 챙겨야 하고 20대 때 놀 거 다 놀아봤다 하고 유부녀도 여자라고 하고 쓰레기의 가스라이팅 선수야? 야구 선수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선수야? 얼굴 깠는데? 아. 넘어갑시다. 예.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뉴스에 못 나온 사건? 아, 나 이거 봤어. 아, 이거 저 사람 토막내갖고 그 저기 끓여버린 거 봤어. 아,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 이거 아, 졸라 잔인하더라. 요약을 해주자면은 그 누나 동거남이 있었는데 끄떡하면 막 패고 막 그래가지고 그 누나는 소주방을 운영하셨대.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찾아가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누나가 걱정돼갖고 남동생이 신고한 거야. 근데 새벽에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있다? 뭔가 형사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요즘 장사 잘 돼요? 맛있는 게 뭐예요?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대. 그러면서 사랑대방의 이제 표정이랑 분위기를 살폈대. 근데 자꾸 대화를 회피하더래. 근데 그때 가스레인지에 찜통이 올려져 있었대. 그 찜통이 복선이야. 뭔지 알겠지? 졸라 골 때려. 이게 사골육수 우릴 때 쓰는 큰 통. 그래서 찜통을 열어봤대. 그 안에 뽀얀 국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동물 머리 같은 게 동동 떠 있었대. 머리카락을 자른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버린 사람의 머리였다는 거야. 그리고 긴급 체포했대. 이거 누구냐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냉장고도 살펴보니까 그 검은 봉지 30개에 소분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해체한 거야. 피해자는 누구냐? 그 누나 두드러 팬다는 동거남이었대. 누나가 소주방에서 번 돈으로 갔다가 도박빚으로 탕진하고 그리고 그 누나 딸 중학생 딸 성추행도 하고 그 만취한 날을 노려가지고 죽인 거래. 분노에 찬 계획범죄였다고. 이거 예전에 되게 그 재밌는 주제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숫자 동물의 숫자야. 쥐는 1,000마리, 늑대는 15마리, 곰은 6마리, 호랑이는 6마리, 사람은 총든 사람, 예. 일반인도 아니고 밀리터리 진짜 군인 훈련받은 군인 이 샷건 들고 있는 일반인 두 명 아 그 군인 두 명 그리고 로랜드 고릴라 10마리 엘리게이터 악어 20마리 코끼리 3마리 독수리 15마리 이 중에서 나를 지켜줄 동물 두 가지만 고르는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 이제 나랑 적이야. 나를 공격해.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동물을 골라야 할 것인가. 답 나왔네. 이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10년간 연구해 봤거든요.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근데 이거 정답은 뭔지 아세요? 예. 이거 정답은 사람이랑 코끼리야. 사람이랑 코끼리. 왜? 코끼리가 왜 세 마리겠어?
사람 한 명씩 태우려고 있는 거야. 어. 쥐 못 올라와. 천 마리가 순식간에 코끼리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어. 어. 밟아 죽이면 그만이야. 늑대? 그냥 상어로 툭 치면 얘네들 그냥 바로 나자빠져. 위협이 안 돼. 가까이 다가오면 그냥 갔다가 샷건으로 한 방 갈기면 끝나. 그리즐리베어?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어. 그냥 뒷발차기 한 대 맞으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여섯 마리 한꺼번에 덤벼도 느려. 어. 가까이 오면 그냥 샷건 맞고 그냥 바로 가. 호랑이 여섯 마리? 어떻게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호랑이 여섯 마리가. 아무것도 못 해. 어. 가까이 오면 그냥 탕, 탕, 탕 싸면은 그냥 죽는 거야. 탄창이 얼마 없을 테지. 어. 슬러그 탄으로 해가지고. 어. 세 발씩 해가지고 여섯 마리 맞추면 걍 죽어. 로랜드 고릴라 열 마리? 뭘 할 수 있는데. 피부 엄청 얇아. 나 한때 로랜드 고릴라 참 좋아했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표범한테도 질 수밖에 없는 게, 어, 피부가 되게 얇더라고. 어. 갑주가 아니야. 어. 그리고 엘리게이터 하고, 그냥 코끼리가 밟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찍. 어. 찍이야, 찍. 독수리? 독수리가 조금 위협적일 수는 있지. 독수리 위협적일 수는 있는데, 충분히, 충분히, 날라올 때, 총 쏘면은 끝나. 어. 독수리 엄청 큰 거 알지? 총 맞추기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총 뿌리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 몽둥이로 이용하면 그만이야. 어. 그 정답은 사람 두 명, 코끼리 세 마리. 이게 최고야. 어. 쥐 천 마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의미 없어. 어. 쥐 천 마리한테 바로 녹는다 그러는데 쥐 천 마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코끼리 없어도 사람 세 명으로 쥐 천 마리는 걍 이겨. 아니 탭댄스 추면 다 죽는데, 절반 죽는데? 탭댄스 추면 다 이겨, 쥐는. 껌이야, 껌. 쥐 체감이라고 뭐 올렸는데, 뭐, 보자, 보자, 뭔데.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데요? 저게 고작 20마리라고. 그래도 코끼리 고를래. 왜냐면은 더 높이 있을 수 있고, 코끼리가 피부가 개 두꺼워. 쥐가 물어 뜯는다고 얘네들이 뜯겨질 애들이 아니야. 그래도 코끼리가 이겨. 어. 코끼리는 총으로 잡으려면 뭐 7탄, 9탄으로 해결이 안 돼. 어. 얘네들은 데저트 이글이라고 그 코끼리 잡는 총이 따로 있어. 어. 안 돼, 안 돼. 어. 7mm 탄, 6mm 탄으로 안 돼. 아, 저 9mm 탄으로 절대 안 돼. 어. 데저트 이글 엄청 큰 그 코끼리 한 방에 잡는 그 총알 엄청 큰 거 있어. 어. 그걸로 쏴야 돼. 그것도 머리에 대고 5m 안에서. 그래야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어.
링크 드렸습니다. 무슨 링크인데? Concerned for the safety of her pigs, she throws caution to the wind. Cookie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코끼리가 이긴. 그래도 코끼리가 이겨. 네. 어. 그래도 코끼리가 이겨. 어. 여기까지만 봐도 될 듯? 어. 아, 임창정 아저씨, 그것만 하자. 임창정 아저씨, 하, 너무 안타깝다. 어? 연기학원 먹튀 논란. 임창정의 Yes I Am 아카데미라는 연기학원이 있었는데, 지난해 광고 촬영 후에 배우들한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기다 보면 미용실 먹튀. 어, 100만원대 멤버십 가입비 받고, 내가 차린 미용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후속 조치를 안 했나봐. 수백 명이 판매 후 직후 폐업했다고. 하... 뭐 근황 같은 거 안 올라왔죠. 와, 뉴스에 올라오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어디서 좀 놀았니? 이 씨발로마? 와, 영화 같나? 참 좋아했는데.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하,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석규라고? 아니, 한석규는 그게 아니죠. 어. 한석규, 이게 한석규고요. 임창정은,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소주 한 잔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창정이죠. 예. 어. 아니야. 응, 아니야. 넘어갑시다. 예.